미국 하원 정보위원회가 중국 전자상거래 회사인 테무와 모회사 펜두어도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이는 미국 내 데이터 착취를 우려한 것으로 지난 2023년에도 구글은 펜두어도 앱이 수백만 명 사용자의 인데이터를 훔치며 악성 앱을 설치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앱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최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하원정보위원회가 미국 내 데이터 착취를 우려해 중국 공산당과 연관된 전자상거래 회사인 테무와 그 모회사 핀더더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팍스 디지털이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의원들은 연방수사국과 증권거래위원회에 이들 회사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 FBI가 SEC에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공동 브리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인들의 데이터 보호를 강조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원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터너와 데린 라우드 의원은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와 SEC 의장 게리 겐슬러에게 서한을 보내 이들 회사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라우드 의원은 테무와 핀더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국가보안법 사이의 관계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테무가 미국의 무역법을 남용했다고 경고하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민감한 데이터를 외국 적대 세력에게 이전할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3년 구글은 핀더더 앱이 제로데이 취약점을 악용해 수백만 명의 장치를 은밀하게 통제하고 개인 데이터를 훔치며 악성 앱을 설치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앱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